스티브 잡스의 이런 명언이 떠오르네요. 자신이 사랑하는 바보 같은 일을 남들이 뭐라 해도 멈추지 말아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잘하는 일을 양립해서 가시면서 밥벌이는 하셔야 되잖아요. 네. 자기의 어떤 직업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좋아하는 일을 먼저 추구하셔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려면 아무래도 지금 이미 기존의 세상에 있던 일이 아닌 세상에 없던 일인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다못해 거위도 꿈을 꿉니다. 저도 한때는 또 법조인을 꿈을 꿨었는데요. 그냥 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이 둘의 균형을 맞추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쉽지 않다, 이런 뜻일 텐데요. 이런 로망을 이룬 창업가가 있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전에 홍순재 멘토님 모시고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인공, 네. 오늘 강연하실 분, 예. 대단한 분입니다. 아름다우시기까지. 예. 이게 저는 사실 IT 이런 업계 창업가보다, 네. 이런 약간 예술 관련해서, 예. 아무래도 또 제가 그쪽이니까, 네네. 나오시면 더 반가워요. 뮤지컬로, 네. 창업을 하셨어요. 요즘에 그 예술계통하고 교육사업하고 많이 콜라보를 해서 신사업들을 많이 일으키는데요. 네네. 기업이라든지 심지어는 CEO 교육까지 이런 뮤지컬이라든지 예술이 접목된 교육들이 많이 이제 진출을 해서 신사업 모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기대되고 너무너무 배울 점이 많은 창업자인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기대됩니다. 그래요. 저 역시 좀 기대가 되는데, 네. 빨리 모셔볼게요. 네. 진실 대표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진실 대표님. 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이름이 진실입니까? 네, 본명입니다. 본명이 진실입니까? 네. 거짓 아니고 진실입니까? 네. 그러세요. 예, 혹시 동생분은 이름은 가족분 중에? 저 혼자예요. 혼자예요? 네. 저는 사실 그 아들이 현금이거든요. 현병수, 현금. 돈 많이 벌라고 현금이라고 지었어요. 왜요? 진짜요? 그렇게 지었어요. 예. 그 진실되게 살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지어주신, 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름 되게 확 오네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네, 저는 뮤지컬을 이용해서요, 신랑 신부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들어서 하는 축가 사업이랑, 그리고 학생들한테 하는 리더십 교육이나 취업 교육을 뮤지컬로 만들어서 하는 교육 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뮤지컬로 축가를 한다고요? 네. 저도 이제 사회를 많이 보러 댕기는데, 축가를 한번 제가 신랑이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볼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예,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럼 아주 짧게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보여주셔도, 네. 돼요. 나한테 반했나? 너무나 뻔한 상황. 작업을 걸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네. 나한테 꽂힌 거지. 이거 참 쑥스럽네. 한 놈이 도망가니 한 놈이 찾아왔어. 박수 한번 주세요. 내가 신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결혼을 했지만 다시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 아니었어요. 저도 그냥 축가로서만 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과연, 이런 뮤지컬 축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그 스토리를 한번 본격적인 강연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창업으로 연결시켰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일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정말 다행이시고요. 못 찾으신 분들도 아직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대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일에 참 많이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교 때 강의 들으러 다니는 걸 참 좋아해서 여기저기 강의를 많이 들으러 다녔는데요. 그때 제가 들었던 강의들이 대부분 뭐 꿈이 없는 학생들이 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식상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그때 들었던 강의가 정말 제 삶에 많은 도움이 되고 앞으로 도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저도 그 강의를 통해서 힘을 얻었던 만큼 다른 분들에게 또 이런 강의로 힘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강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아주 좋은 기회에 한 회사에서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에게 셀프 리더십을 강의하는 강사로 활동을 했어요. 학생들이 자기 꿈을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이 찾을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디자인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일이었는데요. 전국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전국에 있는 모텔을 다 가보고요. 그리고 일주일 7일 중에 4일을 출장을 다녔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짐 풀러서 빨래하고 다시 짐 싸는 게 일이었을 만큼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학생들이 저와의 시간을 통해서 뭐 자기 삶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는 게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수업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죽기 전에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너가 정말 해보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적어보라고 드림 리스트를 적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못 적어요. 그 이유가 선생님 저 여기다가 이거 적어도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혹은 저 이거 하기에 너무 늦었어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늦었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저를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현실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던 현실에 갇혀 있었던 제 꿈들이 다시 한번 소리를 듣게 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나도 아직 못 이룬 꿈이 있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뮤지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를 할 때 나이가 27살이었는데요. 정말 안정적인 직장에 인정받는 직업이었지만 그대로 현실에 안주해서 남은 생을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들 늦었다고 했지만 27살에 회사를 그만두고 뮤지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학생이 된 기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원을 다니면서 하나씩 배워나갔고요. 그리고 오디션을 봐서 아마추어 극단에 들어가서 공연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마추어 극단에서 저희가 공연을 올리면서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밤샘 연습을 하는데요. 그때 했던 밤샘 연습이 저는 지금까지 먹었던 그 어떤 밥보다도 잠보다도 달콤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게 그만큼 또 쉽지는 않았습니다. 수입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대학교 때도 안 해봤던 커피숍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네가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두고 네가 잘하는 일을 하지 않고 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굉장히 많이 말리셨어요. 누구보다 많이 제가 가장 많이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정말 이 길이 내 길인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라고 정말 수없이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저희 뮤지컬 팀원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하게 돼서 저희 팀원들끼리 그럼 우리가 축가를 해주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팀원들이 같이 뮤지컬로 축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둘이 만났던 스토리를 뮤지컬로 만들어서 무대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퍼포먼스를 해서 보여줬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고요. 그 이후에 여러 군데에서 축가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팀원들이 축가한 걸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 그 영상을 통해서도 연락이 오고요. 또
하객분들이나 아니면 그 웨딩홀에 있는 직원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 뮤지컬 축가를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걸 생각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사업이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시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아는 선배님, 강의를 같이 했던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서울시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라는 걸 졸업하시면서 저한테 자기가 강의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됐으니 저한테 그 사업을 이어서 내년에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좋은 기회를 알게 돼서 당연히 제가 지금까지 해왔고 잘할 수 있는 강의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매일매일 잘 때마다 뮤지컬이 자꾸만 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젊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이 좋은 기회에 창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뮤지컬 축가로 창업을 준비하게 됐고요. 열심히 사업계획서를 쓰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1000팀을 뽑아서 지원을 해줬는데요. 올해부터 500팀으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 500팀을 뽑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나서 실적 평가를 해서 300팀을 다시 떨긴다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 심지어 제가 500팀을 뽑는 프레젠테이션 대회에 나갔는데 발표 시간이 몇 분이었을까요? 발표 시간이 5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위원님들에게 어떻게 5분 동안 우리 사업을 설명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심사위원이 세 분 앉아 계셨는데 저는 제가 슈퍼스타 K에 나간 것 같은 착각을 들게 만들 정도로 정말 심각한 표정을 하시고 저는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모니터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5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뭔가 보여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제가 하는 사업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 덕분이었는지 500팀에 붙게 됐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500팀이 선정이 되고 나서 3개월 뒤에 실적을 평가해서 300팀을 다시 떨기게 되면 사무실도 다시 반납을 해야 되고요. 지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정말 좋아해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뮤지컬 축가로 실적을 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뮤지컬 축가 자체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멋있거든요. 근데 인원이 많아서 멋있으면 저한테 남는 돈은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실적을 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많이 고민하던 중에 정말 이대로 떨어지면 어떡하나 살얼음판을 걷던 중에 제가 사업 영역을 좀 넓혀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강의를 뮤지컬로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팀원들과 모여서 뮤지컬로 강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저는 영화에만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기회가 저에게도 찾아오더라고요.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예전에 프리랜서로 강의를 진행하던 한 업체에서 이번에 전국의 고등학교 3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취업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그걸 연극으로 진행해 줄 수 있겠냐라고 저에게 의뢰를 주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뮤지컬도 가능하고 그리고 강의도 같이 할 수 있는 특화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35개 전국에 있는 학교의 강의를 제가 다 총괄해서 맡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천안에서 이제 저희가 하는 뮤지컬 공연과 강의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또 참석하지 못했고요. 오늘도 이 녹화가 끝나고 나면 이제 내일 아침 비행기로 제주도로 또 날아가서 내일은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에게 뮤지컬로 강의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두 달 만에 저희가 뮤지컬로 강의를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예전에 제가 회사를 다녔다면 한 제 연봉의 두 배 정도 되는 금액을 두 달 만에 저희 회사의 매출로 올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200팀에도 붙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창업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창업을 실제로 해보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어요. 강의도 해보고 뮤지컬도 해본 건 사실이지만 회사를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경영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는데요. 그것보다도 창업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그동안 해왔던 많은 일들이 하나의 점으로 만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만 살면서 살았을 때도 반대로 그리고 제가 잘하는 일만 하면서 살았을 때에도 분명히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창업을 하고 나니까 제가 잘하는 일이었기 덕분에 그랬던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던 덕분에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뮤지컬로 창업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은 분야에 접목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책상 위에 붙여놓고 매일 보는 문구 중에 하나가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문구를 제가 책상 위에 써놓고 늘 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도 평생 동안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찾지 못한 채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까지 벌 수 있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일인 것 같은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려면 아무래도 지금 이미 기존에 세상에 있던 일이 아닌 세상에 없던 일인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다 각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이 모두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창업을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저는 그분들은 이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셨고 또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일에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창업을 시작 한 이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것보다 더 많은 무궁무진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 책상 위에 있는 그 문구가요. 저한테도 앞으로 계속 현실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현실이 될 수 있는 날을 같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스티브 잡스의 이런 명언이 떠오르네요. 네. 자신이 사랑하는 바보 같은 일을 남들이 뭐라 해도 멈추지 말아라. 아,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강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27살에 뮤지컬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이었고요. 네. 또 특히나 제 또 까마득한 후배였기 때문에 그 창업의 고충이 느껴져서 너무 좀 더 감동을 받았고요.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질투였습니다. 아까 그 MC님하고 춤출 때 네네. 좀 약간 질투를 느꼈는데 네. 부럽습니다. 아니 네. 안 느껴도 될 걸 느끼셨네요. 좀 이상한 것만 느끼고 가네요. 후배세요 근데? 네, 제가 이기고 우리 창업자님 6기십니다. 이번에 그 200명 중에 들으셨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야. 그래요. 어떻게든 이렇게 어떻게 엮었네요. 잘 서로 잘 아는 관계는 아니시죠? 처음 봤습니다. 그래요. 기수로 엮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그냥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 좀 들었던 생각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잘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외였던 것 같고 잘하시니까 뭐 이만큼 성장을 하셨던 것 같고 잘하지 못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난 잘 못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그 뮤지컬을 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처럼 포기할 수도 있지만 네. 기존의 업을 계속 하면서 뮤지컬을 하셔가지고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좀 더 이렇게 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잘하는 일을 양립해서 가시면서 밥벌이는 하셔야 되잖아요. 예. 자기의 어떤 직업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좋아하는 일을 먼저 추구하셔가지고 그 끌어오르는 끓는 점이 있습니다. 100도가 돼야지 끌어오르는 것처럼 예.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자기가 잘하는 일을 열심히 양립하다 보면 그 끌어오른 지점에서 융합이 일어나고 성공적인 창업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둘 다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스티브 잡스의 명언이 떠오르네요. 네. 남들이 뭐라 해도 멈추지 말아라. 네. 예, 아, 진짜. Keep going.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뮤지컬을 하시는데 팀을 이뤄서 운영을 네. 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기획을 해서 팀끼리 어떻게 융합을 다 해갖고 하는 겁니까? 아, 저희가 제가 예전에 뮤지컬 활동할 때 네. 같이 일했던 팀원들 중에 네. 마음이 맞는 분들이 모여서요. 네. 그분들이 뮤지컬에 관한 지식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나 축가를 개발할 때 같이 모여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요. 힘든 작업인데도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해서 그런지 아이디어가 금방금방 생겨나고 막 재밌으니까 막 웃으면서 해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아이디어 회의하고 기획하고 또 한번 해보고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면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일하면서 저희가 즐겁게 하니까 네.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팀워크도 네. 좋고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고 네. 분배는 다 각자 이렇게 나눠서 정확하게 분배하고 네. 그러기도 하고 뭐 그냥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뭐 그렇게 딱딱 구분짓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하고 뭐 그리고 제가 언니니까 시키고 아, 그래요. 야, 이게 사실 게 저는 게 강연도 강연이지만 이 아이템 자체가 네. 사실 그 뮤지컬로 아이들에게 진로를 결정해 주는 거 네. 이거 발상이 좀 신선하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네. 예,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범위가 좀 좁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떠십니까? 요즘에 이제 다양한 기업 교육에서 예. 이런 뮤지컬이라든지 예술을 차용해서 교육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 갑을 관계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대기업에도 이런 뮤지컬이나 연극 교육을 통해서 손쉽게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각종 이런 기업 교육들이 많이 예술 교육과 콜라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기업 교육에 좀 뛰어드신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매출을 올리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이거 팁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예.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학생들이 이제 요즘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많이 하니까 네. 사회에 나가서 미리 알아야 될 금융 상식이라든가 직장 예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뮤지컬로 만들어서 같이 기획하고 진행할 생각이에요. 야, 두 분이 약간 그 선후배 약간 직원이라 조금 마음이 통했네. 예, 저도 뭐 3D를 통해서 창업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예. 예, 좀 콜라보를 하고 있죠. 네, 네. 야, 보통 다른 강연자에게는 한 팁을 한 2만 원, 1만 원 정도 이렇게 줬다면 네. 한 10만 원짜리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앵꼬 나세요. 통장 잔고가 없어요. 앵꼬가 뭡니까? 아, 방송에서. 예. 다시 표현해주십시오.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났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아무튼 뭐 예, 아주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 네. 앞으로도 우리 많은 학생들에게 네.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번창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예,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좋아하는 일을 사업과 연결시켜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진실 대표님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창업은 남도 그리고 나도 행복해야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